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상급 종합반 수시의 쓰기 영역 강의를 맡은 김이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실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급 HSK 쓰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쓰기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급 쓰기는요, 1부분, 2부분, 총 2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1부분은요, 제시된 어휘를 어순에 맞게 배열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총 5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2부분은요, 문장 속에 빈칸이 있는데 그 빈칸 위에 병음이 있거든요. 그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맞은 한자를 쓰시는 그런 유형이고요. 역시 5문제 해서 총 시간은 15분인데 배점이 상당히 크죠. 이 10문제를 가지고 100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1부분, 2부분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고 그럼 또 무엇에 주의하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1부분입니다. 자, 1부분은 이렇게 각각 단어의 덩어리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완성하시는데요. 그냥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아신다면 혹시 그게 익숙하다면 그래도 풀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수시의 쓰기 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에는 늘 항상 수로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쭉 보시다가 여기 수로가 있네. 츠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츠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와 함께 호응이 되는 그런 짝꿍들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먹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과일을 먹겠죠. 과일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 얘는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목적어는 동사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吃那种水果에서 동사 뒤쪽에다가 과일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로 앞쪽에는 이 수로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 부사어가 등장이 되는데요. 부사어로는 우리가 실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사, 조동사 혹은 전명구, 전치사, 명사구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캐치가 되셨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샹이 있거든요. 그 위치는 동사 앞쪽에 위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어를 지금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죠. 주어는 사람이 니가 되겠죠. 자, 그래서 你想吃哪种水果? 너는 어느 종류의 과일을 먹고 싶니? 라는 질문이니까 답안지에 답을 직접 쓰실 때에는 물음표까지 넣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순으로 문제를 풉니다 라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쓰기 1부분 무엇에 주의하며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핵심 전략입니다. 우선 제시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파악해야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 수로를 먼저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호응 단어, 그 다음은 부사어의 위치 혹은 명사를 꾸미는 관용어의 위치 이런 걸 이제 잡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각각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 수로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단어와 호응이 되는 어휘를 찾아서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어와 보어, 그리고 여긴 없지만 명사를 꾸미는 말을 관용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들의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암기하신 다음에 각각 그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 안에 쏙쏙 녹여놨으니까 걱정 말고 저희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이 부분 파트입니다. 자, 이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자를 쓰는 그런 유형입니다. 딱 보셔도요 상당히 큰 부담감이 드시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 안에 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한자들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그런 한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교재에 녹여 놓았고요.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거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얘는 얘랑 짝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강의 속에 또 재밌게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부인, 종업원, 这条裙子太红了. 이 치마 너무 빨간해요. 有没有白色的? 해서 뭐가 있나요 없나요? 白色, 지금 색깔과 관련된 거죠. 소리가 바이로 나는 것은 흰 백자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흰 백자를 쏙 이렇게 써오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쓰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아니 문제를 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요 이 빈칸 위쪽에 있는 병음 또 성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직접 쓰실 때 혼동되는 한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흰 백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이라고 많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얘는 백백
F자죠. 그렇죠? 얘는 성조가 삼성입니다. 바이 삼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비슷하게 어수무리하게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있었어. 그다음에 소리 좀 비슷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가는 실제 시험에서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틀린 거 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거나 소리가 유사한 아이들 이런 애를 짝꿍 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 소스들을 저희 강의에 모두 녹아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쓰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쓰기 이 부분 핵심 전략입니다. 첫 번째, 이 빈칸의 병음과 성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아, 이 짝꿍이 되는 이 한자가 들어가는데 병음이 어떻고 성조가 아, 이성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빈칸 앞뒤 글자와의 호응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방금 보시면 빈칸 다음에 써가 있었죠. 그러면 이 한자는 방금 소리가 바이였는데 아 색깔과 관련이 있는 바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단어 앞뒤 글자의 호응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평상시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소리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와의 그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애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짝꿍지어서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해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혼동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쓰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의 구성 및 특징입니다. 영역별 출제 경향 및 공략 비법을 저희가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쓰기 파트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좀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어법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여러분께 뭐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그렇다면 동사 앞에 오는 부사어는 뭐고 부사어의 종류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강의와 또 재미있는 예문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어법어인은 그냥 단순히 여기 외우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 수업 중간에 다 녹아놨기 때문에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실력들을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실력을 쌓았다면 이게 실전 문제에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형 실전 테스트 및 영역별 미니 테스트로 실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기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어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내 맘대로 쓴 다음에 이것도 맞잖아. 이렇게 해석은 맞는데?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우리 쓰기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방해된 요소를 싹싹 없애주는 것이 뭐냐면 어법이라는 겁니다. 중국어는요, 사실 수학과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규칙, 약속, 틀들,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그 규칙, 틀 속에 단어를 넣으시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틀들, 여러분들이 상급 수준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재미있게 풀어놨으니까 저희 강의 함께 하신다면 단지 HSK 실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회화를 하시거나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중국어의 진짜 실력을 키워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 보증을 합니다. 저희 강의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들을 쑥쑥 쌓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실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짜잔!